며칠 전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이 남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조사 결과 현직 해양경찰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멈춰섭니다.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고 몇 분 뒤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6일 자정쯤 제주시 연북로에서 손님에게 폭행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에 탄 남성이 운전 중인 40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겁니다. 폭행이 이어지자 택시기사는 이곳에 차를 멈춘 뒤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택시에 타 있던 남성은 만취 상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현직 해경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소속 30대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A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5일에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해양경찰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던 서귀포 해양경찰서 소속 비순경이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